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지박이는 여름겨울 상관없이 노상을 즐겼지. 그중 최고는 단연 편의점 벤치였다. 술과 해장을 동시에 하던 그때가 그립다. 그래서 만들었다. 편의점 테이블. 에헷. 이번엔 편의점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준비물 먼저 소개해볼게요. 오늘의 준비물. 2x6 구조목 360cm 7곱장. 각도 절단기 75mm 피스. 줄자와 펜. 드릴. 구조목은 13만원이 들었습니다. 먼저 다 재단을 해서 잘라준 다음에 조립을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연영과를 나와서 학교 다닐 때 무대 작업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사실 그때 이런 건 동기 오빠들이 다 하고 저는 남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바빠서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캠핑카 만들면서 다 배웠지 뭐. 그나저나 등록금으로 땅이나 하나 더 살걸. 말하는 사이 테이블 상판을 다 잘랐어요. 손금 좀 닦고 해라. 이제 테이블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나 대학교 때 톱질 개설했는데 개못하다. 그래서 잘 안 했어. 야, 땡길 때 힘을 주면 된다고. 너 그냥 부셨지? 잘하고 있어? 잠깐 배터리 갈러 다녀올게요. 아, 못 믿었단 말이지. 이제 옆쪽 고정시킬 걸 자를게요. 이따가 보면 뭐가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정말 간단하거든요. 피스만 잘 박으면. 내가 할게. 아, 어떤 분이 컷 전환할 때 에헷만 계속 나오니까 대헷도 해달라고 하셔서 대헷? 600ml 4개, 830ml 4개, 1200ml 9개, 1250ml 하나, 1500ml 4개. 저희 60짜리 가운데 선을 그어줬어요. 요거에 맞춰서 요 아까 30도로 자른 거 이거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75mm 피스로 다 고정해줄게요. 아, 시끄럽다. 욕먹기 전에 얼른 일어나요. 아래쪽은 1500mm짜리로 고정해줘요. 내가 할게. 긴 피스는 저만 박스인가요? 오호, 빠른데. 역시 잘 가르친 보람이 있어. 20살 초반엔 심심하면 동네 친구들이랑 집 앞 편의점에서 만나서 주전부리들 사가지고 맥주 한 캔, 두 캔, 세 캔, 자몽에이슬 한 병, 두 병, 세 병. 지금은 가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면 해장이나 하러 가요. 쌀쌀한 날 라면에 구운 계란으로 해장하면 입맛이 싹 도는데. 저와의 추억이 가득한 편의점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말하는 사이 테이블 다리 완성. 다리 두 개 완성. 에헷. 이제 다리 두 개를 1250ml짜리 하나로 이어줍니다. 오, 여기 이제 테이블 깔리고 의자 깔리고 하면 끝. 저쪽은 앉아야지. 아씨. 왜? 바지 찢어졌어. 바지를 불에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에헷. 어떤 분이 댓글로 토치로 구우면은 나무 결이 더 이쁘게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토치를 가져왔어요. 불쇼. 오,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오일 스테인을 뿌리려고 분무기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 계속 저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웬 멸종에게 새소리 마냥 뀨뀨대며 나왔다. 어차피 이 바지 버릴 거니까 진짜. 그렇지. 오일 스테인 흘리면 안 닦이니까 조심하세요. 멋스럽다. 혹시 직접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주소에다가 메일 보내주시면 도면 보내드릴게요. 줄줄 흐르며 열심히 발라요. 쓱싹쓱싹쓱싹.
테이블이 어려워 보이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했어요. 하지만 드릴에 소질이 없는 저는 아무튼 칠까지 다 끝났고 나무에 코팅이 돼 있어서 좀 반짝반짝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돼서 괜찮을 거예요. 편의점 테이블이랑 완전 똑같죠? 에헷. 테이블 한번 갈아주려고 샌딩기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안 할게요. 헤헤. 파라솔 언박싱. 파라솔은 오늘의 집이라는 어플로 샀습니다. 뚫캐슈. 파라솔 꽂을 구멍을 뚫어줄게요. 이 부분보다 나무가 더 두꺼워서 다 안 돼요. 결국 피스 풀고 뒤집어 까서 뚫었다. 어, 더워. 헐, 졸깃해. 저번에 아궁이 만들고 남은 벽돌로 고정해줬어요. 귀엽죠? 햇빛의 방향에 따라 꺾을 수도 있답니다. 아주 완벽한 편의점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작업은 이제 나무 온실을 만들 거예요. 그거는 좀 빡센 작업이 될 것 같긴 한데 날씨만 안 추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있다고 밖에서 앉을 곳이 생겨 겁나 편하네요. 최고의 노상 플레이스 편의점 테이블 만들기 끝!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